깜빡이 소리가 언제부터 들리는지 잘 들어보세요. 블박차가 오른쪽 차로로 차로 변경할 겁니다. 깜빡이 소리 잘 들어보세요. 째깍 소리 들리죠? 아이고, 또한 번. 깜빡이 소리 언제부터? 여기부터 들린다, 여기부터 째깍 소리 들려요. 깜빡이 켜고 소리 들리고 이만큼 들어갔는데 뒤 차가 예, 또한 번. 이번 사고 깜빡이 미리 켰고요. 그리고 차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. 제한속도 50도로인데 그 당시 한 시속 한30 정도 됐을까요?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근데 뒤에 차가 한번 받고 또한번 부딪혔습니다. 뒤차 확인하고 차선 변경 마무리 시점에서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. 그리고 또 옆에 또 들이받았어요. 제가 차선 변경 거의 마친 상태에서, 네, 완전히 다 맞췄나요? 후방 영상 보겠습니다. 완전히 다 맞췄는지 거의 맞힌 건지를 보죠. 여기서 들어가면서요. 자, 째깍째깍 들어가서, 거의 다 들어갔네, 거의. 근데 완벽하게 다 들어온 것 같진 않아요. 완벽하게 다는 아니고요. 한 3분의 2 정도 들어갔을까요? 예. 이분은 차선 변경 후다 끝났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다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하여튼 거의 다 들어간 상태예요.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? 차로 변경 중 사고이기 때문에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. 미리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데 뒤차가 앞을 못본 듯하길래 뒤차가 더 잘못이다. 뒤차 100% 잘못이다.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? 투표 시작. 여러분들은 뒤차 100% 잘못이라는 의견이 56%. 블박차에도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44%. 글쎄요, 저는 블박차가 차로 변경이 거의 다 끝난 것을 전제로 해서 거의 차체가 뭐한80% 이상 들어온 걸 전제로 해서 저는 뒤차 100% 의견입니다. 아니, 저런 경우에도 앞차 잘못이 있다고 여러분 차로 변경 어떻게 하세요? 블박차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? 이 정도는 점잖은 거 아닌가요? 아니, 블박차가 여기에서 자, 여기서 째깍째깍 켜요. 보시죠. 얼마큼 들어가는지 째깍째깍 키기 시작해서요. 저 뒷차는 여유가 있어요, 어느 정도? 네. 이 정도면 한 7, 80% 들어온 거죠. 근데 뒤에서 때립니다. 아니, 뒤에서 브레이크 한번 살짝 잡아주면 되잖아요. 저럴 때도 잘못이 있다고요? 만약에 빠르게 다리가 푹 들어가서 브레이크 잡았다 그러면 또는 차들이 쌩쌩 다니는 데서 들어와서 내가 두 개 칸 건너가고 이렇게 대각선 걸러가려고 브레이크 잡고 들어왔다 그러면 잘못이 있다겠지만은. 이런 상황에서 블박차가 차체의 대부분이 들어온 걸 전제로 해서 저는 뒤차 100% 이견입니다. 그럼 뭘 확인해야 될까요? 뒤차 영상을 봐야 돼요. 보험사에서는 블박차도 30% 있다고 그럽니다. 근데 블박차 운전자는 제가 잘못이 있나요? 뒤차 영상 보세요. 만약에 뒤차 영상 없으면 CCTV라도 보세요. 뒤차 운전자가 잠깐 한눈 팔지 않았을까? 앞을 봤으면은 브레이크 살 잡아주든지 아니면 못 들게는 빵을 해주든지 없잖아요.